사람들은 얼굴에 멜라닌만 뒤덮여 있는 줄 알고 색소를 깨는 색소 레이저만 추구창창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얼굴의 미백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얼굴 톤을 균일하게 만드는 요인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요즘에는 미백, 즉 화이트닝과 관련된 화장품, 뭐 연고, 주사제, 시술 등등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미백 제품들을 쓰고 정말 하얗게 된 분들을 거의 보기 힘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주변에 많은 분들이 꿈꾸지만 실제로 실현되는 경우를 쉽게 보지 못하는 바로 그 미백, 화이트닝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미백, 화이트닝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 멜라닌의 합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첫 번째로 바르는 약, 두 번째 먹는 약, 세 번째 주사요법, 네 번째 미백 화장품 등등이 있고, 이러한 것들은 홈케어로 직접 하거나 아니면 병원의 내원에서 처방받거나 주사제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미백의 두 번째는 멜라닌, 즉 점세포를 깨부시는 것으로 레이저 토닝 등이 있고, 이러한 것은 병원에서 치료해 볼 수 있습니다. 미백이 피부에서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면, 피부는 표피와 진피로 나뉘는데, 멜라닌, 즉 점세포가 첫 번째 표피에 있는 경우, 그리고 표피와 진피 사이에 있는 경우, 진피에 있는 경우 등등이 있고, 이렇게 서로 막 오버랩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미백은 있는 색소를 깨부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천적이나 후천적인 이유로 생긴 멜라닌을 깨는 것은 사실 병원에서 레이저를 통해서 멜라닌을 타겟팅해서 깨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듣는 각종 미백 연고, 뭐 미백 화장품은 그럼 원리가 무엇이냐? 자, 표피와 진피 사이에 표피의 가장 아래층인 기저막 부위에 멜라닌 세포라고 하는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세포가 있는데, 불가사리처럼 촉수가 있고 여기에 멜라닌을 만들어서 주변의 피부 각질 세포에 전달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피부의 각질화 과정이라고 해서 아래층부터 28일 정도를 주기로 위쪽으로 피부 각질 세포가 이동을 하면서 묻어있는 멜라닌들도 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먹는 약, 바르는 약, 주사제, 미백 화장품은 대부분 여기서 첫 번째, 멜라닌의 합성 과정을 억제시키거나, 두 번째,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을 전달하는 과정을 차단을 하거나, 세 번째, 각질화 과정을 빨리빨리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즉 새로 생긴 멜라닌을 억제하는 것이지 있는 멜라닌을 깨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서 해볼 수 있는 홈케어 방법을 살펴보면, 일단 앞에서 언급했지만 있는 색소를 깨부시는, 즉 기존에 있는 뭐 기미나 주근깨와 같은 색소병변을 흐려지게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멜라닌 합성을 억제시켜주는 것이 주된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바르는 약부터 살펴보면, 그 중에 1번 보미나 크림이 있습니다. 자, 하이드로키논이라는 물질 단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물질은 타이로시네이즈라고 하는 효소를 억제를 해서 멜라닌 합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멜라놈 크림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로 세 가지 물질이 믹스가 되어 있는데, 앞에서 말한 첫 번째 하이드로키논에 두 번째 트레티노인, 세 번째 약한 스테로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트레티노인은 뒤에서 나오는 스티바 A 크림의 성분으로 비타민 A 제제입니다. 자, 세 번째 트리루스트라 크림은 멜라놈과 같이 세 가지 물질이 믹스가 되어 있지만 각각의 농도가 차이가 나는데, 트레티노인의 농도가 좀 더 높아서 표피형 색소에서 효과를 좀 더 볼 수 있겠지만 멜라놈에 비해 따가움, 즉 자결감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비타민 A는 스티바 A라는 제품명이 잘 알려져 있는데, 피부의 각질층 탈락을 빨리빨리 진행시켜서, 앞에서 설명해서 우리가 피부의 각질화 과정을 빨리 유발을 하게 되면 묻어있는 점세포들도 어느 정도 탈락이 빨라지겠죠. 하지만 각질층 탈락을 빨리 시킨다는 만큼 피부의 자극감, 자결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심해지면 오히려 기미와 같은 색소가 더
어두워져 보이는 효과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의의 처방하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고, 제가 예전 기미 연고 바르고 기미가 악화됐어요 편에서도 언급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먹는 약은 대표적으로 트라넥삼산이 있는데, 상품명으로는 뭐 도란사민, 멜린지 캡슐 등이 있습니다. 자, 멜라닌 합성 과정을 차단시켜주는 메커니즘으로 마찬가지로 있는 색소를 깨버린다기보다는 새로 합성되는 색소를 억제시켜줍니다. 자, 세 번째 주사요법으로는 그 중에 첫 번째 백옥주사, 비욘세 주사로 알려진 글루타치온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자, 먹었을 때는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므로 이렇게 주사요법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글루타치온은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로 타이로시네이즈라는 효소를 억제해서 멜라닌 합성을 억제하고 페오멜라닌 형성 과정에 작용을 해서 피부톤을 얇간 밝게 해줍니다. 자, 또한 간 해독과 중금속 해독 기능도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주사제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 그 밖에도 비타민C 등의 항산화제를 주사제로 사용하는데, 이는 뒤에 나오는 미백 화장품에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미백 화장품입니다. 식약처에서 고지하는 9가지 원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아스코빌과 나이아시나마이드라는 글씨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비타민 B3, 나이아시나마이드입니다. 자, 멜라닌이 이동하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스티바 A 같은 비타민 A 제제는 빛에 취약해서 밤에 자기 전에 발라야 하는데, 이 나이아시나마이드는 빛에 안정된 물질로 낮과 밤 상관없이 발라줘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고 멜라닌 합성을 억제합니다. 자, 앞에서 식약처 고시 9가지 원료 중에 아스코빌이라는 단어가 자주 보이는데, 이 아스코빌이 포함된 물질들이 비타민 C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도 알부틴과 비타민 E 등도 미백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미백, 화이트닝의 병원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레이저 토닝인데, 이 토닝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톤을 균일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레이저 토닝이라고 하는 것은 레이저를 사용을 해서 톤을 균일하게 한다는 것인데, 색소가 침착이 있는 부위를 레이저 토닝이라는 방법으로 주변의 정상 피부와 균일하게 해주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의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레이저가 조사가 되는데 일단 깊은 층 색소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파장이 긴 레이저, 즉 깊숙하게 들어가는 레이저가 선택되어야 하고, 그리고 멜라닌에 대한 흡수율이 적절해야 하는데, 무조건 멜라닌, 즉 색소에 대한 흡수율이 높아야 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심부로 들어가기 전에 표면에 있는 우리 인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멜라닌에 우르르 레이저의 에너지가 먹게 돼서 깊이 투과가 될 수 없으므로, 아이러니하지만 멜라닌의 흡수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적절한 파장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1064나노미터의 파장대를 내는 Q스위치 엔디아그 레이저 형태가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현재는 레이저 토닝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형태입니다.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쉽게 정리해보면, 첫 번째, 정상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게 낮은 출력으로, 두 번째, 깊이 들어가는 파장대로, 세 번째, 횟수를 여러 번에 걸쳐서 있는 색소를 깨부시는 방법으로 치료하는 방식이 레이저 토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필링입니다. 여드름 치료에 쓰이는 글라이콜릭 액시드와 같은 화학적 필링 제제들도 표피형 색소의 완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혈관 치료인데, 사람들은 얼굴에 멜라닌만 뒤덮여 있는 줄 알고 색소를 깨는 색소 레이저만 추구창창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얼굴의 미백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얼굴 톤을 균일하게 만드는 요인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유럽에서 백인들이 조깅하는 장면을 보면 볼이 빨개진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저희 같은 아시아 사람들이 조깅하는 모습을 보면 볼이 막 빨개져서 도드라진 사람들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색의 대비 효과 때문인데, 흰색 도화지에 빨간색 물감을 떨어뜨리는 경우에 우리는 빨간색의 대비 효과를 뚜렷하게 느끼지만, 아시아 사람 피부 옅은 갈색에 빨간 물감을 믹스해도 빨갛다고 느낀다기보다는 칙칙하고 어둡게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얼굴에 멜라닌 뿐 아니라 붉은증이 있어도 심해지기 전까지는 빨갛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칙칙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즉 얼굴 톤을 결정하는 것이 멜라닌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혈관 발달에 의해서도 결정되므로 미백 치료로 혈관 치료가 같이 병행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미백, 화이트닝의 치료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멜라닌 합성을 억제하는 방법이 있고 멜라닌 자체를 깨부시는 방법이 있으며 각각에 대해서 집에서 해볼 수 있는 홈케어 방법, 예를 들어 바르는 연고, 뭐 먹는 약, 미백 화장품 등이 있고 병원에서 하는 시술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각각의 원리를 알고 사용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연세더셀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